여러분, 섬마을 소녀 7살 서영이를 기억하시나요? 매일 부둣가를 홀로 서성이는 7살 서영이. 제가 이쪽에서 봤는데 없었어요. 먼 바다에 나간 엄마를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아이. 왜 기다리냐면 그거 다 가족들이 바다에 빠질까 봐 그거 집에서 기다리는 거고. 엄마는 험한 바다 일을 하며 간간이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된 엄마 로즐리. 먼 타국에서 홀로 아이들을 힘겹게 지켜내고 있는 로즐리 씨의 사연에 온정의 손길이 쏟아졌습니다. 로즐리 씨의 가족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힘들 때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머나먼 타국에서 힘겹게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 주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